안녕하세요.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수프를 만들 거예요. 채소 수프인데요. 그 채소 중에서도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, 이제 그런 분들은요, 정말 이렇게 좋은 채소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데요. 바로 마거든요. 마는 뮤신 성분이 있잖아요. 그 뮤신 성분이 우리의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정말 또 위장 건강까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마를 많이 드셔주시면 좋은데, 마를 활용해서 가열을 하거나 하지 않는 불 없이 정말 간단하고 또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마 수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모든 거는요, 다 그냥 갈고 끝이에요. 가열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생식으로 섭취를 해서 그 마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, 그래서 수프처럼 활용을 할 수 있어서 한 끼 대체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마수프입니다. 블렌더 준비해 주시고, 양파. 이 양파는요, 있잖아요, 생으로 넣잖아요. 감칠맛을 내주더라고요. 굳이 가열하지 않아도 맵지도 않고 훨씬 더 요리한 느낌의 맛을 내주는 게 양파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양파도 많이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고, 이거는 마예요. 마는 진짜 나무 이렇게 기둥같이 생겼는데 이 속은요 이렇게 뽀예요, 하예요. 근데 이게 산소랑 만나면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갈변이 되거든요. 이제 갈변이 된다고 해서 뭐 껍질을 똑같고 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 겉면에 거친 부분만 제거해 주시면 돼요. 통 넣어주세요.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짜잔, 여기 보이시나요? 이게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. 그래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씻는 겁니다. 이렇게 껍질을 깎고 절단을 한 이 마를 물에 씻으면요, 안 돼요. 이 마 그대로 끈끈한 미끔한 그대로 느끼면서 넣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안에서 다 건강하게 이제 작용이 되니까. 여기에 이제 우유는 300ml 넣어주고요, 또는 뭐 3-400ml 네, 넣어주시면 되세요. 2컵 넣어주고, 그 다음에 치즈도 이렇게 쫑쫑쫑 넣어주고, 소금 간도 살짝 해주고, 뭐 후추 이런 것도 곁들여 주시고. 자, 여기에 올리브유 들어가요. 이런 생수프, 생소스, 그러니까 생식을 활용할 때는 이 올리브유도 함께 첨가해 주시면은요, 영양성분도 영양성분이지만 몸의 흡수율을 훨씬 더 도와줘요. 그래서 올리브유가 있으면 올리브유도 좋고, 요새는 뭐 생참기름, 생들기름도 다 좋아요. 그래서 그런 오일을 한 큰술이라도 좀 넣어주시면은요, 훨씬 더 몸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자, 다 들어갔어요. 이제 갈 거예요. 자, 이렇게 뽀얗게 갈았습니다. 그러면 완성이에요.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수프인 거고, 그냥 마셔주시면 뭐 주스, 쉐이크 이렇게 되는 건데요. 바로 이제 부어줄게요. 굉장히 아주 뽀얗게 향긋한데요, 무슨 약간 콩국수 느낌도 나요. 그쵸? 여기에다가 면 넣고 이렇게 하면 이제 콩국수를, 어 그래, 마를 넣어서 마국수 이렇게 해서 또 활용을 건강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 이런 이제 새싹 채소 있으면은 자, 얹어서 이렇게 해서 마 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. 어머 고소해, 어머 고소해. 진짜 굉장히 고소하게 끓인 느낌이고, 이거 먹으면 꼭 감자 수프 맛나요. 감자 수프, 진짜 포테이토 수프예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냥 이거 마라고 얘기 안 하고 먹여주면은 그냥 우유 수프다, 밀크 수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너무 고소해서 계속 들어간다. 진짜 맛있어.